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니스트 연구팀 꿈의 신소재 그래핀 질소 도핑 기법으로 단점을 보완하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유니스트 연구팀 꿈의 신소재 그래핀 질소 도핑 기법으로 단점을 보완하다. 이 배경으로는 또 하나의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핀을 보겠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의 한 종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등이 탄소 동소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핀이 가장 기초적인 물질인데요. 왜 기초적인 물질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탄소 고리가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래핀이고, 그 그래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루어진 것이 흑연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흑연에서 한 층을 벗겨낸 것이 그래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한 층으로 돼 있죠? 이한 층으로 돼 있는 것이 그래핀이고, 이 그래핀이 쌓여져서 올라가면 흑연이 되고, 흑연이 또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핀의 발견은 201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팀이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그래핀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발견한 방법을 한번 보면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에서 그래핀 층을 벗겨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우리가 연필심 있죠. 연필심을 스카치 테이프로 딱 둘러싸요. 그걸 쫙한 바퀴 벗겨내 버려요. 그러면 이 벗겨낸 얇은 단면을 보면 이게 그래핀이라는 거죠.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나오죠. 그런데 그래핀은 무색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흑연의 대명사가 뭐냐라고 보시면 우리가 인조 흑연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연필입니다. 연필의 색깔을 보면 검정색이죠. 이 검정색이 왜 나온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핀이 여러 장 겹쳐졌기 때문에 이 흑연이 검정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로 글씨를 써도 검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흑연을 여러 겹이 같이 벗겨지기 때문에 흑연이 층층 쌓여졌기 때문에 이 흑연의 색깔인 검정색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핀이 왜 꿈의 소재로 불리느냐? 그걸 한번 보면 다른 소재에 비해서 뛰어난 전자 이동조가 있고 낮은 저항, 그리고 기계적 물성이 있어서 특히 그래핀이 굉장히 꿈의 소재로 지금 불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이동 전동도입니다. 자, 전자 이동도인데요. 그래핀은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100배나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율이 뭐냐 하면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히 전기 전도율은 은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은 은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 은은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구리를 사용해서 전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 구리보다도 전기 전도율이 1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통해서 전선을 만약 만들게 되면 구리보다 100배나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전기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저항입니다. 그래핀은 다이아몬드보다 열을 더잘 전달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을 더잘 전달을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좋습니다. 이열 전도율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저항이 낮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래서 전자 제품에 쓰이는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고의 물질이 되죠. 저항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핀은 이런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율이 두 배나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두 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핀을 사용하면 더 저렴한 제품으로 더열 전도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계적 물성입니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더 단단해요. 잘 부서지지도 않고 단단한 강철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 그래핀은 그 강철보다도 200배나 더 단단하고 탄성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는 최고의 신소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사용을 하면
이런 구부림을 성질을 가지면서도 더 단단하기 때문에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핀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 그래핀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핀을 이용해서 응용 부품들이 나오는데 플렉시블 투명 디스플레이하고 터치 패널.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빨라야 되니까 이 터치 패널을 사용하고 트랜지스터, 태양전지, 이차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자동차 외장재, 그래 이 탄소섬유를 사용을 하죠. 그래핀을 통해서 탄소섬유를 만들면 더 좋은 것이 되죠. 그리고 LED 조명도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부품에서 응용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그래핀인데 이 그래핀의 경제 대중화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고품질 그래핀을 만들 수 있는 대량 합성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핀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단가도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적 기술 적용이 가능한 그래핀의 가공 및 기능화가 돼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죠. 많이 만들어내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핀 소재, 응용, 가공 소재, 품질과 특성을 구현하는, 적용하는 방법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그래핀 많이 만들어져야만이 이것도 가능해서 제일 첫 번째 문제, 경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게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질소 도핑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핀을 이루는 탄소 사이에 질소를 집어넣어서 더 좋은 성질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질소 도핑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 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연구팀이 개발한 방법을 한번 보면 울산과학기술원의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백정봉 교수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쇠구슬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손쉽게 분해시키고 질소가 도핑된 탄소체를 만드는 데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의 특징을 한번 보면 낮은 온도 그리고 압력에서도 질소 도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방법은 그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 만드는 방법은 이것 낮은 온도, 압력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쇠구슬끼리 부딪혀서 나오는 에너지 덕분에 온도와 압력의 제약이 지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질소 도핑을 하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핀은 전기는 아주 잘 통해요. 왜? 열 전도성도 있고 전기 전도도도 좋기 때문에 잘 통하지만 전자의 에너지 구조인 밴드 격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층층이 쌓여져서 이 간격이 넓어야만이 이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간격을 조절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전기 소재에서 전류 흐름을 조절을 하려면 그러니까 전류 흐름을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이런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밴드 격차의 크기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그래핀 그 자체로만은 이것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핀의 다른 물질을 도핑을 해서 그래핀 내부 전자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도핑하는 물질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질소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라파이트라고 해서 이게 그래핀이거든요. 그래핀의 구조를 보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 뭐 OH기하고 COOH기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N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질소가 도핑이 되면 이 분자 구조 사이에 질소가 들어가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활성화를 시킨 그것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를 더 만들기 좋아지는 그런 소재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 도핑을 할때왜 고압과 고온의 환경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핀에 질소를 만약 도핑을 하게 되려면 이게 질소 기체를 질소 원자로 쪼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질소 기체는 그 하나로서 완전한 그 제품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N2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질소가 도핑이 되려면 N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N이 바뀌려면 분자가 쪼개져야 되죠. 이 쪼개지는 방법을 만드는데 이 고압과 고온이 지금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질소는 원자 간의 결합이
아주 강합니다. 잘 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기 정착이나 플라즈마 분해처럼 고온과 고압의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래핀의 질소를 도핑할 경우에도 함유량은 겨우 1% 내외에 그쳤습니다. 말하자면 질소 도핑을 하는데 그게 1%밖에 도핑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질소 함유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말하자면 질소 함유량을 더 높이면서도 그 반응 조건이 단순하게 공정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게이 질소 도핑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고온 고압도 그렇고, 이 질소 도핑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질소 도핑을 더 많이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질소 도핑법의 단점을 보면 고온 고압 환경이 필요해서 에너지 소모가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질소 도포하는 그 퍼센티지가 1%가 되지 않, 아,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도포를 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새롭게 발견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온 저압에서 단순한 공정으로 질소를 도핑하는데 쇠구슬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통 안에 질소 기체하고 그래핀, 쇠구슬 여러 개를 넣고 강하게 회전하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래핀을 두들기고 쇠구슬이, 그리고 질소 기체도 거기서 두들기게 됩니다. 그러면 두들기면서 발생하는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이 회전하면서 쇠구슬끼리 부딪히면서 표면이 활성화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열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쇠구슬의 탄성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팽창한 쇠구슬 표면에 기체가 붙으면서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죠. 그리고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N2가 N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N 플러스로 바뀌고, 이런 질소의 이런 고리가 끊어져서 이게 그 안에 도포가 될수 있게 그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했던 쇠구슬이 압축하면 표면에 붙었던 질소가 원자 상태로 다시 바뀌게 되고, 그때 그래핀에 질소가 도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치환이 서로가 되면서 이 질소는 거기에 붙고, 거기에 있는 다른 원자는 튀어나와서 여기에 질소에 같이 붙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이 회전하면서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 이게 한 번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런 방법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핀에 더 많은 질소를 도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질소, 그리고 쇠구슬, 그래핀 이렇게 돼서 이걸 돌려요. 돌리게 되면 그래핀이 그 쇠구슬에 계속 두들겨 맞게 되죠. 두들겨 맞고 거기서도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질소의 원자도 거기에 붙고, 그리고 그렇게 그 쇠구슬이 부딪히면서 팽창이 일어나서 질소가 붙은 그 상태에서 그래핀을 때리기 때문에 그래핀 가운데 그 도포가 돼서 이게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클링 스테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시킨다. 그래서 이게 코팅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연구진은 쇠구슬의 재질, 그리고 크기, 회전 속도, 시간을 조절을 해서 질소를 그래핀에 도핑하는 최적의 조건을 이번에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40도씨에서 1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게 일기압이에요. 이 일기압도 안 되는 그 압력에서 16%의 질소를 그래핀에 도포를 했죠. 그 전에 고압에서도 1%밖에 되지, 1%채 되지 않은 그 도핑이 이 상태에서는 16%나 올라갔다. 그리고 40도이고 고압도 아니고 저압에서, 그리고 압력을 일반 압력, 우리가 일반 압력이라는 것은 대기권에 있는 압력이 보통 일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일기압도 되지도 않는 일반 압력에서 그래핀을 도핑하기 때문에 따로 압력을 그 고압을 만들어질 그런 이유도 필요 없고 그 안에서 도핑을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에서 이런 자평이 나왔어요. 백정범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낮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 간단한 공정으로 질소가 포함된 탄소체를 만드는 방식이라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도 높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물질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학술지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11월 1일자 온라인 게재 후에 이것을 출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린대학교의 장치한 교수와 시앙 메이시 연구원도 이번 연구에 같이 공동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이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 연구자 지원 사업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BK21 플러스 사업 우수과학연구센터 창의소재 발견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연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래핀을 만들어서 반도체 소재 이 그래핀이 사용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적용이 아주 간단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